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잘 기원절 잘 맞으셨죠? 천력 5년, 천력 천일국 시대는 기원절을 기점으로 해서 천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기원절을 기점으로 전환 시대, 이제 모든 성탄과 기원절 전후한 13일의 행사가 어제로 종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천정궁에서 부모님 모시고 축승회? 축승회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어제 금요일마다 꽃꽂이가 돼야 되는데 어제 축승회 가는 관계로 오늘 여기 한시 말씀해야 되니까 새벽 시장 갔다가 지금 막 꽃꽂이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좀 없죠. 이제 금요일 날 하면은 이제 오후에까지 하는데 이제 토요일 날 어저께 천정궁 다녀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뵈러 오다 보니까 확실히 말씀은 내가 이제 나는 이제 교구장님 같이 단에 서서 말씀은 식구들한테 아니지만 교구장님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누가 면담을 오거나 말 내가 가서 뭘 말을 붙이거나 그러면은 조금 예민해지셔요. 그래서 왜 그러나 뭐 하면서 하면 되지 그랬더니 사모님 해보니까 토요일 날 오전에 지금 꽃꽂이를 하고 하니까 이 말씀에 이제 뭐를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살았던 이번에 어저께 축승에서 하신 말씀이나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도 이렇게 정성 모아지는 게 마음이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기성교회 목사들 설교는 월화수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 얘기예요. 조영기 목사가 원 담임 목사고 부목사가 거기는 한 40여 명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근데 월화수 부목사가 설교 준비위원 목사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위원 부목사들이 월화수 머리를 짜내서 설교의 그 원고를 써요.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날 조영기 목사님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설교안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목금토 3일간 기도하시면서 자기한테 하늘과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서 좀 수정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일요일 날 신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원리적으로 봐도 육신을 중심 삼은 게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맛난 밥과 고기를 사주고 그거보다 영적인 양식, 어떤 새로운 영적인 부활, 부활이라는 게 기뻐야 성장하는 거거든요.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아서 하나 키우는데도 몇 년 정성 들이나요? 엄마 엄마하고 알아보는 것도 1년 이상, 뱃속에 10개월 하고서도 여러분들이 1년 지나 100일, 지금은 뭐 하도 약어서 100일만 지내도 엄마 알아본대요. 근데 이제 엄마하고 알아볼 정도는 1년 이상 정성을 들이잖아요. 인간도. 그러니까 이제 매주 식구들을 말씀을 부활시킨다. 그거는 보통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교인들은 그렇게 목사들이 그때는 상담 같은 걸 거의 안 하죠. 그러고 들어가서 기도하죠. 이제 엔터테인먼트? 탤런트라고 그러나요? 탤런트는 동서남북 어디다 갖다 놔도 움직일 수 있게끔 아버님은 통일교회 지도자들이나 축복가정들을 그렇게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나 할래도 기성교회나 사회단체 같은 데는 만약에 큰 메모드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요 1년에 연간 두 프로젝트 그러면요 6개월 전부터 그걸 놓고 구상을 하고 준비 모임을 하고 해야 행사가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버님이 훈련을 시켜놨는지 이번에 월드센터 준비 모임이 목회자들 없어도 어느 교구에 몇 대, 그러면 또 다 준비 모임 없이 또 다 해요.
그건 그 일반 NGO나 일반 단체를 이끌었던 단체장들 들으면 기절할 얘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 사람들은 준비 모임을 내가 이제 통일교육협의회 공동회장이잖아요. 2월 23일 날 총회예요. 총회를 놓고도 총회 준비위원 70개 단체인데 그러니까 단체장만 참석할 수 있으니까 7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건이나 결의할 게 많고 임원 선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그것도 총회 준비위원을 3번에서 7번까지 해요. 총회 준비위원 회의를 하지 않고 총회를 치른다. 그들은 생각도 못해요. 그래 총진이 모임을 몇 번을 가져자 가능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을 탤런트다. 집에 들어가면 여인이니까 딸의 입장, 어머니 입장, 아내 입장, 응? 누나 입장, 여동생 입장 몇 분야에서 뛸 수 있게끔 360도 360도 우리는 앞에만 눈이 있잖아요. 그러면 볼 수 있는 것이 180도야. 그죠? 돌려야 또 180도 보고. 근데 우리는 아버님께서 360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축복과정들을 양육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버스 한 대 통화하는 거 겁 안 나잖아요. 버스 한 대 인솔하라 해도 겁이 안 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버스 한 대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행사를 치르고 나서 보면은 얼마나 잘 키워졌나 몰라요. 그리고 어제 축승회 때 그 이번에 13일간의 행사에 대한 것을 20분 압축시켜서 동영상을 이제 어떤 행사가 있었다는 걸 틀어줬어요. 그걸 보니까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요. 몇 년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행사.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월드센터에 한번 월드센터만 탄신 때 행사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교장님이나 우리 사모들은 거기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어요. 세계 지도자 회의도 있고 과학자 선악평화상 그리고 또 부모님의 기원절 행사 그래서 거기서 아예 일주일간 숙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린 출퇴근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일주일 행사를 했는데 한 행사의 섹션만 끝날 때마다도 그걸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통일교회 지도자던 평신도라도 그런 걸 겁먹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성공했다. 어머님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보시면서 가장 이제 성탄 때 여러분들 뮤지컬 그 박하린 씨가 많이 뭐 했다고 하긴 하지만 기획하고 그 어디서 어느 사람이 예를 든다면 그런 뮤지컬 몇 시간 했어요? 시간 가는지 의식을 못하고 앉아 있었어요? 뮤지컬이 그렇게 장장 3시간 가까운 뮤지컬 공연이 여러분들이 대학로에 뮤지컬 공연은 1시간 정도 길어야 70분짜리예요. 2시간 하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런 거 입장료 얼마인지 알아요? A급짜리, B급짜리, C급짜리 하더라도 C급짜리 가면 얼마예요? 뮤지컬 안 가봤죠? 그러니 얼마나 아버님, 어머님이 우리 축복과정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데 어려워서 보통 중산층들이 뮤지컬을 다니고 오페라를 구경을 가고 음악회를 간다. 그건 상류층이에요. 어느 사회나. 유럽의 중산층 국가 거기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발레 그런 것에도 잘 되잖아요. 그거는요.
중산층 이상에서 중의 상층이라고 상류층들이 관람하는 거예요. 근데 상류층이라면 이제 백작들이죠. 영국은 이제 백작으로 많이 나가지만 그렇게 왕권이 유지되는 데는 백작들이다 그러면요. 일반 서민 평민하고 결혼 거의 안 하죠. 영국의 왕세자가 찰스 왕세자가 다이애나 비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서민층이 아니에요. 중산층 여인과 결혼해서 이슈가 됐었죠. 백작끼리 하죠. 왜? 살아온 문화에 갭이 생기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일의 문화권 여러분들은 그런 행사나 뭘 때 모여라 할 수 있는 기회에는 남편이든 아들 딸이든 다 동참시키는 게 걔네들도 자기도 모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대학로에 그냥 한 시간짜리 연극 오페라 같은 거 말고 그냥 뮤지컬 연극보다 오페라 뮤지컬 그런 것은 예술의 전당으로 가서 비싸잖아요. 대학로 연극은 싼 거예요. 뮤지컬이다 오페라다 그런 거는 대학로 공연보다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저렴한 게 가수 내가 인순이 가수 연말 크리스마스 때 디너쇼가 있었어요. 호텔에서 하죠. 그래서 하도 우리가 이제 우리 아들 피로연에 축가를 해줘서 디너쇼에 가서 티켓 사서 한번 구경이라도 해주고 그렇게 갚을까 돈도 안 받으니까 그래서 디너쇼를 이제 전화로 알아봤어요. 근데 그것도 A 몇 좌석까지 A, B, C 그건 이제 D자리까지 있어요. D자리가 27만 원인 거야. 그 소리 듣고서요 네 알았습니다. 알아보다가 네, 그럼 둘이 가면 54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기원 저런 거 얼마 있어요? 13만 원 이상. 오페라 값 돼요? 왜 그걸 따지냐면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축복가정들이 본연의 세계, 이상세계에서 살 수 있는 역량, 백장 문화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에 적응이 안 되면 아버님 말씀에도 보면 내가 완전 노동판에서만 막노동으로 종으로 살던 사람은 양반 자리 갖다 놓으면 불편해서 도망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세계 본연의 세계는 기원절 5주년으로 들어선다는 얘기는 기원절 7주년 그러니까 8년이 되겠죠. 그 정도 되면 천일국 문화를 어머니께서는 2020 비전 천일국 문화의 정착이에요. 그러면 천일국 국민다운 모습 사랑하는 국민다운 모습의 아들딸 천일국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간다는 건 참가정의 이상을 이룬 가정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의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개개인의 사정을 보니까 그래도 괜찮게 산다는 나도 디너쇼 전화해보고 수학이 내려놨어요. 그거 몇 곡 들으려고 가? 모른 척하게 되고 그냥 내가 그렇게 다닌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뮤지컬도 좋고 뭐도 좋지만 왜 이래 시간을 길게 했어. 오후에 4시까지 집에 들어오면 6시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오전에서 한 2시에 끝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2시에 집에 들어와서 뭐를 얼마를 더 하겠어요. 거기서 4시까지 붙잡고 부모님이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 많은 돈은 어머님이 다 쓰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공연하는 배우들이나 뭐나 우리가 개런티를 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의 돈으로 주셔가지고 전 축복가정들을 다 모여라. 그래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직접 전날 리허설할 때 어머님이 직접 나오셔서 대여섯 시간을 다 감독하셨대요.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천일국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리허설을 부모님 모시고 했대요.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나서 다 지적을 하셔서 어떻게 어떻게 고쳐라. 그리고 나서 또 찍어서 보내면 또 보시고 이게 끝났는데 그 동영상도 우린 그걸 보고 맞고 여기 이제 로비에 그게 항상 틀어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한 시간 정도 앉아서 보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정평을 갔는데 끝나고 났는데 그 녹화된 걸 어머님은 또 보셨대요. 그래서 무엇을 느꼈는가 그걸 보고 축복 과정들의 육체도 그렇고 영적인 성장도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얼마나 힐링이라기보다 성숙됐다 그래야죠. 이제는 본연의 아들 딸 모습으로 그렇게 골몰이 이것저것 생각하시고 해서 주는 거예요. 어저께는 축승회 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것저것 이제 부모님 수고하신데 이제 저희들이 감사하다고 박수를 쳤더니 여러분들도 수고했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박수를 보낸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수고했다고. 그래서 이번 전반적인 13일의 행사를 마치면서 축복 가정들이 이제는 자녀의 자리로 주인의 자리로 많이 올라왔는가를 물으셨어요. 성숙됐는가. 이제 꿈을 가지고 기쁨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 사람은 눈동자 빛이 다르대요. 소망이 있는 사람, 그죠?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가는 발걸음도 달라요. 그렇게 시간을 단축돼서 여러분들 축지법이라는 거 알아요? 축지법. 거리를 단축돼서 간다고 보는 거죠. 옛날에 서산대사, 삼양대사 도승들은요 백리길 그런 것을요 단축돼서 날러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님을 모시고 사셨던 분들도 아버님 걸음이 빠르다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님도 축지법을 쓰실 정도예요. 어때 아버님 쓰시죠? 아버님 걸음을 아버님이 따라가는데 아버님은 그냥 걸어가세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다 뛰어가야 돼요. 아버님하고 똑바로 길을 걸으면 얼마나 걸음이 빠르신지 몰라요. 왜? 아버님은 몸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목적성을 바라보잖아요. 그러고 반듯하게 90각도로 이 발이 그러면 이게 빨리 간대요. 아버님 걸음걸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일 라인을 걸어놓고 그 라인에 이 발이 이렇게 가면요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부모님 걸음이 그래요. 아버님은 막 빠르세요. 그래서 아버님 뒤에 따라가서 제대로 어디 목적을 놓고 가실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뛰지 않고는 못 따라갔어요. 아버님은 걸어가시는데 그게 차이가 있죠. 아버님은 목적과 몸 마음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시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와야겠다 그러면 교회 오는 지름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쳐다보지 않고 그 목적을 가져오는 사람은 빨리 와요. 근데 어디로 갈까나 하고 헤매고 옆에 쳐다보고 뭐 하고 오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소비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도 그런 목적성을 놓고 어머님은 2020 비전, 국가 복귀의 기대 그것이 뭐 진짜 전 인류가 아버님을 부모님을 참부모로 알아서 모시고 국교화 된다. 기독교 역사 2000년이에요. 2017년. 그죠? 예수님 이후에 2017년인데 기독교 국가 지구상의 3분의 1은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도 기독교 국가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통일교회 창립이 된 지 54년도에 창설됐으니까 64년, 그죠? 64주년, 이제 3주년이죠. 63년 역사에 2000년 역사를 여러분들이 책상 앞에 내가 앉을 수 있는 시간 거리에, 공간 거리에다 딱 자를 대면 30cm로 본다면 30cm를 2000년으로 계산해서 65년 찍어보세요. 몇 cm가 되나? 그러면 아직 걸음마예요, 걸음마. 근데 65년 역사에 전 세계 이번에도요, 194개국에서 동참됐고, 의원연맹 창설한 데가 74개국인가에 왔어요. 그렇게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300여 명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148명이 참석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이념이나 이것에 축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요새 국회 시끄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8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했죠. 대단한 거죠. 65년도 안 된 역사에, 100년도 안 된 역사에, 그러니까 2000년을 30cm에 이렇게 2000마디를 해놓고 100년을 점 하나 찍어봐요. 그러면 그게 1cm도 안 되잖아요. 그 정도에. 근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왜 지금 축복과정들을 안주하지 않게, 쉬고 편안하게 신앙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고 내몬다고 하긴 맞아요. 근데 내몬다고 내몰리는 사람 몇 프로나 되나? 네. 그게 기원이고 뿌리고, 거기 뭐랄까, 원초? 뿌리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기둥이니까. 그리고 이번에 어머님께서 뭐라 하셨냐면요, 청평도 그렇고 외지에도 그렇고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 뱃속 10개월보다 더 소망찬 게, 오늘 이번에도 어제 어머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뱃속 10달은 인생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뱃속 10달이 중요하긴 하지. 그렇지만 인생 100년이 그때 준비 못하면 불쌍하잖아. 근데 인생 100년은 왜 있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있는 건데 준비 못하면 어떡하나. 어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기 태어날 때 축하하는 것보다, 결혼식해서 축하하는 것보다 성화식이, 성인성자의 화하라자예요. 아기들은 생산했다. 왕자님을 생산하셨습니다. 출산 산자 쓰잖아요. 그렇지만 성화, 성인이 돼서 화해 간다. 성화식을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해야 되는 것이 영원한 세계의 출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 장소, 성화식과 성화 장소를 어머님이 제세시에 있는 동안에 더 규범적으로 법제화 해놔야 돼서 요새 내가 머리가 무겁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다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형편 따라 지금 저 청평 쪽에 그 수목원도 만드신대요. 그러면 수목원의 한쪽에는 수목장, 뭐 사연이 있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원래 이상적인 가정은 청평 수련원에 뭐랄까, 여러분들 대전에 가면 한국에 287개 성씨 그 뿌리 공원이 있어요. 성씨 뿌리 공원. 그러면 가서 남양홍씨 하면 남양홍씨에 대한 족보가 쫙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상이죠. 참부모님을 모시고 축복받은 사람, 참부모님 육신 쓴 모습을 본 사람이 천일국에, 앞으로 이상세계라기보다 이제 천일국,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조상이에요, 조상. 이전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타락의 후손이지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의 조상인데, 그 조상의 흔적을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서는 족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의 족보를 어? 인터넷도 넣어놓지만 청평수련은 어디에다가 지라고 어머님이 명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다 진열을 한대요. 전 세계의 축복가정, 부모님 제세시에 축복받은 가정 하면 사학상까지 들어가나요? 근데 실질적으로 몇 가정이 들어갈까? 그러면 그 가문의 전통. 그래서, 문 앞에, 그 얘기, 이제 그 설계하시는 분 얘기가, 이렇게 이제 그 딱 그 족보 관람관 성씨 뿌리공원 마냥, 그러니까 그 족보공원이라고, 여러분 족보라고 하죠. 어머님은 족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뿌리공원이라고 하죠. 조상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년 후손이 됐을 때, 가서 우리 몇 대 할아버지 조상이 누구다. 지금 우리는 아담에와 치면은 타락해서 이렇게 복귀 역사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뿌리를 찾을 때 가서 컴퓨터 탁 치면은 무슨 공적 생활과 어떤 생활을 어떤 생활을 때 부모님 모시고 어떻게 했던 것이 다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족보, 그 공원을 지시하시더라고요. 어제. 이게 이제 천일국이 출발이 되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조상, 최일의 조상의 흔적, 그 삶의 자리가 제대로 돼야 후손들이, 제대로 된 후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착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어떻게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빨리 설정하는 사람일수록 축지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은 똑같은 10년을 살지만 아버님을 모시고 10년 사는 사람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100년 사는 사람하고 안 바꾼대요. 족보에 기록하는 그 폭도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이해가 돼요? 응? 여러분들이 이제 아버님은 연계 가셨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어머님 연세가 올해 75세예요. 건강해 보이시지만 여인이니까 너무너무 이제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잘하면 여자들은 건강하죠. 근데 어머님은 몸조리를 해보신 적이 없어요. 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디 순회 가자. 어디 가자. 그러고 축복 쓴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기들을 앉혀놓고 천성경을 아기들 보고 들고 있으라고 하던 그래가지고 기도를 못하더라도 여자들은 이제 왼손이잖아요. 왼손을 들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 아버님 손 붙잡고 왼손 오른손을 들고 축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한번 해보세요. 어머님 그 동영상 사진을 보면 이렇게 다 조금 내려오시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축도 기도를 하시잖아요. 18가정들 축복하시고 입장하실 때나 그때 축도 하셨을 때 해산하신 지 얼마 안 됐대요. 어머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데 몰입은 했는데도 이게 없다. 팔이 있다고 의식을 못 하셨대요. 처음에는 얼마나 아픈지 눈물이 날 정도인데 나중에 보니까 팔이 없더래요. 팔이 없다고 의식이 돼서 기도를 할 정도. 여러분들이 5분, 10분. 우리도 교장님하고 이제 주례수로 다닐 때 지금은 같이 붙잡고 기도하시게 하셨지만 탄감노정에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축도. 160가정 할 때도 우리 교구장님이랑 하고 나죠? 그러면 저도 팔이 아프니까 들어갈 때 저는 교구장님한테 얘기를 해요. 아버님한테 어머님은 말 못하셨죠. 교구장님 기도 짧게 해주세요. 나는 진짜 그렇게 몇 분 얘기했어요. 이렇게 쓰고 있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들어갈 때 그럼 알았어. 그래요. 그러다가도 막 복기소문 놓고 기도하시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팔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동영상으로 찍기 때문에 이게 자기도 머리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요 보기가 안 예뻐요. 여러분들 어머님이 이게 수평선에서 팔이 내려온 축도가 거의 없어요. 어머님은 착하게 약간 올라가 있지 축복하셨던 사진을 보세요.
동영상을 봐도 이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건 보통 정신력으로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무아지경? 그러니 온 몸이 젊어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런 데가 이제 안 아픈 데가 없겠죠. 그래도 지금 뭐 건강하시지만 어제보다 안 아프면 건강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10년, 20년을 뒤로 가서 그 건강을 유지한다? 그건 아니죠. 어떤 분이 그래요. 어머님 건강이 어떠시던가요? 그래요. 10년 전, 5년 전 보면은요 많이 안 좋아지셨지. 그렇지만 어제보다 그렇게 피시 안 나 계시니까 근황이 괜찮으신 것 같다 이런 거죠. 나이를 우리가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목적관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책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천성경 1119쪽 모심의 예법의 2절이에요. 마지막 목적과 우리가 축지법으로 살아가는 화법은 천일국의 양식은 참사랑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사랑의 양식을 가장 많이 저축할 수 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아버님께서는 타락한 세계라도 참사랑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건 타락한 부모라도 부모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참사랑의 사랑법은 아니지만 참사랑에 가깝다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타락한 세계에서 아기를 아버님은 기준을 일곱 이상 난 사람은 지옥은 안 간다. 아버님이 지옥 철폐하시기 전에 지금은 92년도에 지옥 철폐를 하시고 93년도부터 선약시대를 출발하시면서 90년도 이후에 태어난 세상 아이도 지옥은 안 가요. 지옥을 철폐했기 때문에 지옥은 없어요. 다만 이제 연계 급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본연의 세계를 가려면은 참 사랑을 해야 되는데 축복받은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과의 연계해주는 참사랑의 전수가 이세들 아벨권의 이세 내 아들딸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가인권은 믿음의 아들딸의 사랑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거는요 대가를 바란 것도 없고 죽어서 잊어버리고 그리고 보다 더 주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거예요. 생명까지도 바치죠. 그래 그 사랑의 주머니. 여러분들 은행에 저축을 이달에 10만 원, 다음 달에 10만 원, 또 여유가 있어서 20만 원. 그러면 저축하는 게 쌓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쌓이는 게 보여. 그러면 신나죠. 은행 통장이 쌓이는 것만 봐도. 근데 여러분들의 영계의 재산 참사랑 주머니가 쌓이는 거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들 무게로 단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무게로 단다면은 은행 통장에 천만 원이 있는 통장만 가져도 이렇게 남자들도 어깨가 펴진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진 않았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에 나로부터 나를 그리워하거나 나를 보고 싶어 하거나 잠깐이라도 그랬던 추억을 가진 사람들의 저축된 내 주머니 그것이 돈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계산다나 한다면 몇천만 원은 있어야 그래도 아버지 앞에 아버님 이렇게 지상에서 사랑을 가져왔으니 이거 아버님 쓰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놓을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있냐 이거죠. 근데 영원히 만나서 자녀는 죽어져도 언제 계속 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형제나 아버님 말씀에 믿음의 아들 딸이나 그러면 양육할 때 순간순간이지만 그 나이가 들거나 그랬을 때 만약에 한 해를 보낼 때 아, 올 초에 1월 달부터 어떤 일이 있었나 하고 자기 다이어리를 넘기거나
그러면서 아, 이달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리워지기는. 아, 한번 보고 싶다. 그분은 잘 계시나? 응? 아, 그 언니는 어디 있나? 아, 이때 그 언니랑 우리 맛있게 뭐 해, 어디 가서 응? 뭐 사 먹었는데 참 그 언니가 참 헌신적이었는데, 아,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힘을 얻었는데, 이런 순간의 사랑, 그리움, 그거라도 아니, 계속 이어지면 좋지만 그건 공간이 우리가 제약을 받잖아요. 시공을 초월한다, 시공의 제약을 받는다. 육신 쓴 사람은 제약을 받잖아요. 제약은 받지만 그런 살았던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영원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언니의 그리움, 이 언니의 그리움. 그래서 천복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인 것이 많은 식구가 있으니까 내 얼굴을 기억하고 그리워해 줄 사람을, 아니 안 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어? 진짜 또 보고 싶다. 그 언니 손 한 번만 잡아봤으면. 그 언니 지금 없지만 내가 요새 가끔 주일학교 교사로서 성한 정홍수 선생님, 지금 며칠 됐죠? 어제 그저께 밤에 가만히 기도, 뭐 때문에 기도를 하고 이제 천정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야, 내가 잠깐 주일학교 맡았을 때지만 왜 보다 더 같이 대화를 해보고 한번 허그를 안아보기로 해야 되고 왜 많이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까? 가면서 그 선생님 생각이 나서 기도를 했어요. 아, 정우 선생님 연계에 가셨지만 아, 보고 싶다. 응? 그게 재산이죠. 여러분들이 영육계가 통일돼서 지상이 함께 움직인다. 40일 끝나면 지상이 와서 같이 협조하고 움직이잖아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그럴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에요. 참사랑, 거짓사랑이 아니고 참사랑의 끈에 연결이 돼 있으면요 다 협조하는 거예요. 참사랑의 끈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제청산의 메시아의 권능권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에 조상들이 못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리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저축해 놨을까 한 번쯤은 계산을 해야 돼요. 아, 언제? 새해를 맞을 때, 한 해를 보낼 때. 그럴 때도 보낼 때 통장에도 저축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찍어봐야 얼마가 쌓였나 해야 김이 나잖아요. 내 인생 저울도 내 참사랑 주머니가 지금 비어있나 얼마나 쌓여있나 그걸 보고 적으면 노력을 해야 되고 많아도 그걸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것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의 목적관, 가치관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언제나 눈동자가 반짝반짝한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는 출생 시간은 정해주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이 해놨대요. 지상에서 가만히 두면 악을 더 번식시킬 것 같다. 그러면 조상들이 오래 살게 안 둔대. 응? 근데 선을 너무너무 쌓고 너무 희생봉사하고 힘들게 응? 그 보따리는 많이 찾는데도 그렇게 베푼다. 응? 그러면 연계가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은 연계로 뒤로 가서 아버님이 언제가 한남동에서 그러셨어요. 영국에 우리가 뭐 때문에 여행을 갔다 와서 영국 황실을 보니까 왕이 올해 왕은 여왕이 올해 그 어떤 여왕이 나는 코발트색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릇부터 그 집안의 장식이 다 코발트로 바뀌어요. 그리고 어느 왕은 블루를 저기 레드를 좋아한다. 그럼 그 컬러로다가 해가지고 왕실 역대 왕들 그 궁궐을 우리가 돌아다녀봤는데 그 왕 여왕이 좋아했던 컬러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응? 아버님과 더불어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영국 여왕실을 갔다니 그렇게 웅장하고 막 방방마다도 이제 방이 수백 개씩 넘잖아요 왕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보고를 드리니까 아버님 뭐라 그러는지 한남동에서 영국 왕실이 그렇게 아름답대 그래.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를 하면서 네. 그때 문난영 회장님이 아마 그렇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여성의 나라라 역시 선택받았던 나라라 그런지 하나하나가 예술입니다. 이제 예술이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고 보고 그랬으니까 천국 가봐라. 천국 화장실도 그거보다 아름답다 이러시는 거야. 응? 그러면서 영유체가 완성돼서 응? 천국이 어떻다는 거 알면은 빨리 완성해주고 가려고 서로 전쟁을 할까봐 아직 안 보이고 있는 거 모르냐? 그러니까 지상에 육신 쓰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짧게 굵게라든 뭐 길게든 진짜 사랑을 완성해서 간다면 그렇게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화장실도 그거보다 아름답다 그랬어요. 천국 화장실은. 근데 여기는 유한된 세계상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해놓으셨겠어요.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내가 육신 쓰고 있는 동안 천일국 백성이 돼서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그래, 니네들을 다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지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적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기원절 13일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는 알겠는가 설정했나 목적을 어제 물으셨어요. 그래 거기 앉아있는 지도자 뭐 어제는 한 200명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네 하고 다 대답은 했어요. 알겠는가? 그 아버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모심 생활, 하나님 모심의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생활,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신의 생, 그 구약 시대, 그죠? 제물로 지내고 저기 믿고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시의 생활, 마지막 천일국 시대의 사랑의 저축이 가장 많은 것은 모심의 생활이잖아요. 믿는다. 그러면 50원밖에 안 줘. 우리가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지만 뭐 저 믿음을 가져왔는데요. 그럼 50원짜리. 만약에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면 그러면 저 모심을 가져왔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그건 한 200원? 이렇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갔을 때 마지막이 모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천일국 백성이 됐다는 건 모시는 게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남편을 모시는 거나 아들, 딸을 모시는 거나 이게 모심이 몸에 배어서 어떻게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그게 배어 있는 게 천일국 백성화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심이 배어있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하면 모셔드릴까,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그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주고서도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즐겁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 행사를 보내면서 많이 기쁘고 즐거웠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버님 성탄 그 월드센터 가고 기원절도 원하는 사람 다 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면서 기쁘고 즐거우셨나요? 예? 네? 이거 왜 오라고 그래야 새벽부터 밥도 안 주고 어제 우리 축승인데도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침 10시에 한다더니 9시로 땡겼어요. 그래 9시에 해가지고서 11시 10분 끝났어요. 점심 각자 해결.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축승회니까 뭘 해도 가지고 가서 부모님께 드렸어야죠. 그러면 거기 많이 많이 쌓였으면 잔치를 하고 먹고 왔을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빈손으로 갔어요. 우리 이번에 성탄과 기원절을 맞이해서 예물 드렸어요. 무슨 행사를 놓고 예물을 안 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적든 크든. 이번에는 부모님 옷 사드렸죠.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효과장님 그쪽에서는 어머니 화장품. 그래서
그 화장품 오늘도 발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새벽 5시 정도면 일어나셔요. 그래가지고 천원단지 그 청평 거기를 다 6시 전으로 매일 순회를 기도를 하세요. 정성을 들이시느냐고 구석구석 거기를 다 1시간 가까이 돌으세요. 날씨가 춥던 덥던 매일. 그래서 이제 두꺼운 구스 잠바 뭐 그런 이제 목폴라 이제 그런 그런 이제 새벽에 정성 들이실 때 입으실 옷 그걸 사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뭐 기뻐하셨으니까. 그래 하나님 모심의 생활. 부모님도 언제나 그렇게 가시면서 모심의 생활을 해요. 근데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두세 명이라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뻐서 그죠? 무엇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 심정이어야 되는데 아깝다. 그러면 그런 사람 안 하는 게 좋아요. 자식이 철이 없는 애들은 우리도 애기들 키울 때 보면은 맛있는 이제 예 지금은 사과 하나지만 사과를 하나 줘가지고 깎았어요. 근데 네 쪽밖에 없다. 애가 넷인데 그럼 하나씩 먹으라 그러면 엄마 먹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엄마 하나밖에 없었는데 엄마가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자식 중에 엄마 그래도 잡숴 보세요. 그래. 그러면서 눈빛 보면 애가 방황하는 게 보여요. 여러분들 애기들을 놓고 보세요. 진짜 귀한 과일을 놓고 그러면 엄마 잡숴 보세요. 엄마도 잡수세요. 근데 많이 엄마가 여러분들이 그래 이제 하나를 숨겨놓고 지금은 엄마가 그걸 반 이상 꽉 먹어봐요. 그럼 반 이상 먹으면요 애기 어릴수록 4살 정도 그런 애들은 눈물이 나요. 형들은 통째로 먹고 있는데 자기는 생각해서 엄마 잡숴보시라 엄마도 잡숴요 그러면 조금 먹으면서 그래 맛있다 먹었다 너 먹어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걸 엄마가 꽉 깨물어서 반 이상을 다 먹었어. 그러면 계산이 되잖아요. 형들은 크고 자기는 쪼만한데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모셨고 그거는 기뻤는데 스스로 자신으로 들어왔을 때 통계적으로 울어요. 어린애들일수록.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적게 먹지만 아 엄마들 이렇게 잡수셨구나 하고 기뻐하는 인격 척도가 다르죠. 근데 애기들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면은요 눈물을 흘려요. 크게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고.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 애들을 영적 성장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성장시키는데 그런 기쁨에 그렇게 베풀었을 때 그러면 숨겨놨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 먹으라고 줬던 보너스가 있단다. 그래서 그 애는 이제 큰 통째로 갖다 주는 거야. 그러면 그 기쁨은 눈물? 기쁨의 눈물이 날 거예요. 그 영육 간에 애들이 어렸을 때 저기 육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그럴 때도 영적 성장을 시키는 방법. 그래서 엄마가 반을 깨물어서 울게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것이 참 그 뭐야 잔재? 그것이 한동안 남아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오면 갈등을 하게 돼요. 그것도 주면 엄마가 반 이상 먹고 나는 먹을 게 없지 않나? 근데 주고 줘도 진짜 사랑으로 연결기 하려면요 가끔 보너스를 줘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이제 형제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했어요. 형장님이. 근데 다섯 팀이 했어요. 윷판이 우리들 노는 거하고 달라요. 요새 나온 윷판은. 중간에 죽는 것도 있고 중간에 옆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유판이 재밌어요. 그래. 다섯 팀이 노는데 이제 상금을 첫 1등이 10만 원, 2등이 8만 원, 3등이 6만 원, 4등이 4만 원, 꼬찌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 상금을 걸었어요. 이제 형제들이 노는데 그래서 이제 다섯 팀 해. 그러니까 이제 1등, 2등이 끝났을 때 서로 1, 2등 하려고 난리죠. 응?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말은 두 개씩만 했어. 두 말씩을 해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꼬찌는 2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팀이 딴 사람은 하나씩은 다 났는데 그 팀은 나가면 죽고 나가면 잡히고 두 개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 2등이 나가니까 우리는 꽂히구나 하고 벌써 힘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그때 교장님이 보너스. 꽂지하는 팀에게 10만 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잡아주지만 꽂지하려고 꽂지하는 팀이 제일 기뻐. 근데 그 세 팀이 처음 1등, 2등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고 나 좀 잡아줘. 어떻게 하면 죽어. 그전에는 개 나오면 죽으면 개 하면 안 된다고 난리치더니 개, 개, 서로 죽으려고. 그래 마지막, 그러니까 전체가요. 처음부터 다섯 팀이 끝날 때까지 그냥 두면은요. 끝팀은 재미가 없어요. 근데 2등 팀까지 끝난 다음에 보너스가 나와버리니까 그 세 팀이 더 열정적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지막 꽃이 하는 것도 그 운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꽃이 팀이 1등보다 상금이 많아. 그러니까 그게 화기애애하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 팀이 남았는데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아버님도 그런 작전을 잘 쓰세요. 어디를 아버님인데 저 놓고서 뛰어와라. 응? 그렇잖아요. 뛰어와라. 그래서 막 뛰어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되돌아와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1등은 여기 도착했는데 2등은 저 뒤에 꼴찌에서 뒤에 오고 있잖아. 그 자리에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 있는 놈이 1등 하잖아. 근데 이 사람 목숨 걸고 왔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1등보다 뒤에 가는 사람이 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 1등은 앞에가 아무도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많대요. 근데 앞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는 그 갈등에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을 기쁘게 1등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뒤로 돌아와라. 아버님도 그 작전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누구나 형제들이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격이 성장돼 나가서 모심의 생활이 나한테 하나가 돼 있을 때, 하나가 돼 있을 때는 항상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응? 남편이 말을 듣던 안 듣던, 응?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가요. 그래, 그런 생활, 사람은 결혼 생활, 가정 출발해서 10년이 지나면 집이 다 정화되는 거죠. 탕감 시대에는 어려웠지만 지금은 천일국 시대예요. 1705년이야. 이제는 그런 계획으로 가면은요, 맨 꼬찌에 가고 신앙이 없다고 구박만 받고 스스로 자격지심해서, 어? 기가 죽어 있던 남편을 기살리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가족이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런 기살릴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어요. 아버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커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중심적인 개인이 되고 단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럼 사랑주머니가 많은 사람은요, 자동적으로 중심이 된다는 얘기는 사랑이 많이 되면은요, 비교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타락성이 나도 모르게 다 선멸이 되는 거예요. 없어져서 다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해가 됐는데 저 언니는 절에서 싫고 저 장로는 절에서 싫고 저 집사는 절에서 싫고 저 목사님은 절에서 싫고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로 계산하는 게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돼요. 그 얘기는 아직도 도를 충족시킬 사랑을 찾아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기가 어려서 많이 여러분들이 아기들도 먹을 거 많이 갖다 놔주면요 욕심 안 부려요. 과일이 요새 애들이 제일 잘 먹는 게 뭔가요? 뭘 제일 잘 먹어요? 어느 과일? 사과 같은 거보다 요새는 이제 특이한 과일들 그렇게 갖다 이제 한 바구니를 갖다 놓고 먹어라. 그러면요 싸우지 않고 많으니까 배가 불러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아기가 넷이 있다. 그러면 바나나 4개만 줘.
그러고 그거 다 먹으면 또 내게 주고 또 다 먹으면 내게 주잖아요. 그러면 한 강주리가 낳고서 먹으라 할 때는 애들이 배가 부르고 두세 개 먹어도 안 먹어. 근데 하나 먹고 또 주고 하나 먹고 또 주고. 그럼 그 한 강주리가 다 나갔는데 그래도 애들이 또 없어요?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면 그 사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이 충분히 받아서 꽉 찬 사람은 어? 한두 개 먹어도 배가 불러. 근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요 어차피 바구니는 다 비었는데 어? 항상 더 먹을 거 없나? 그래서 방법론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그래 모심으로 전환만 되면은 어? 한 강주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 얘기죠. 예수님이 그죠? 떡 다섯 쪽하고 고기 두 마리야 가지고 와서 3,000명을 믿고서도 몇 강주리? 일곱 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게 오병이요. 어떻게 남어? 마음이 기쁘면요. 여러분들 아버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버님 말씀 듣다가 뭐라 하세요? 물을 먹어서 다 같이 물 먹자고 그러면서 아버님을 하죠. 짭짭짭 따라하라고. 그거 해보셨죠? 근데 이상하죠? 아버님이 물 잡수시면서 짭짭짭하고 따라했잖아요? 배가 안 고파요. 들어간 건 없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아버님 물 잡수셨는데 우리는 먹은 게 없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아버님도 그런 기적을 엄청 많이 남기셨어요. 아버님하고 10시간, 14시간, 16시간 말씀하고 듣고 있으면서 배고프다는 사람. 아버님하고 더 있고 싶지. 애기는 배고팠겠지. 사랑은 관심 없고 먹어야 될 사람은 아 왜 안 끝내주셔. 그게 모심의 생활로 성숙되기 전에는 배고프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이 내가 하나 사랑을 받은 것이 크면 클수록 자동적으로 중심이 되고 응? 그것이 그런 사랑이 많이 뭉쳐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단체가 응? 돼가지고 중심이 된다. 그래서 국민을 통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닦았으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처음에 이거 국민이기 전에 내 개인이 그런 사랑을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항상 배가 고파. 어떤 언니도 믿고 누구도 믿고 목사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나도 모르게. 그러고 누가 말한 것이 자꾸 걸려. 전 이거에 저런 얘기를 했을까? 나 미워하나? 누가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고 있으면 혹시 내 흉 봤을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응? 사랑이 차버리면요 그게 다 안 보여요. 응. 좋은 얘기는 하는 것 같고 좋은 칭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져요. 그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근본은 나예요. 나 개인이 돼야 중심적인 개인 내 사랑이 차고 넘쳐야 남편과 아들, 딸도 풍부하게 키우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풍부하게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한국 속담에 99섬, 99섬 가진 사람이 100섬 채우기 1섬 가진 뭐 내놓으라는 거예요. 물질로 배부름이 물질로 내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가진 사람들 이혼율만 높아 지금은. 응? 없는데도 응?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들 다 임금님보다 더 잘 먹고 살아요. 옛날 임금님이 지금같이 뭐 샐러드 나무 과일 그렇게 어떻게 충분히 먹고 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런 기반을 닦아야 된다. 응? 그렇게 기반을 닦아놓으면요 그 원칙은 여러분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심의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을 갖고 오는 이만큼 우리가 완전한 무엇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한국의 격언이 말인데 그것은 천리를 통한 말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이 정성이 도에, 정성이 차버리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지
정성성자거든요. 정성이 이루 다다르면 정성이 이루어지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면 도와준다 그거죠. 그래서 정성을 다 드린다는 것은 안팎을 내쪽 외쪽을 다 통하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행심사,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는 실천, 그것이 모두 몽땅 합해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것이 정성이라는 건 언행심사, 그러니까 말하는 거와 행동하는 거와 일했던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성이라고 했어요, 아버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의 생활은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 첫 마디 말을 하늘 앞에 바치고, 일어나자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고 응? 일어나자 아 부모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게 해주셔서. 그걸 자꾸 버릇처럼 아이들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집을 나설 때도, 집을 이제 교회 온다고 나가든 학교를 간다고 할 때 애들도 오른발로 첫 걸음을 내디디며 하늘 앞에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 제 오늘 학교 가는데요, 저하고 같이 가시죠? 그러고 오른발로 내민다는 거예요. 평소에 습관이 이렇게 된다면 모심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 참부모님 감사합니다로 출발하고, 내가 오른쪽으로 먼저 출발을 하면,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원칙적인 기준에서 생활 태도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1905년이기 때문에 5년이기 때문에 4년에 살았던 것을 더듬어서 이제 이렇게 체계화시키세요. 집에서도 훈독회 3분 스피치도 자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부모님께 경배하고 자야 되는데 안 하던 아이들 보고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들이 잘 보이는 공간, 그런데다가 엄마가 잠자리 들기 전에 빨리 들어가 자 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 자 하는 그 시간에 부모님 전용 앞에 가서 엄마 자야겠다 하면서 참 부모님 편안히 응? 잠자리 드세요, 편안히 침수 드세요 하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고서 경배하고서 가정맹세, 여러분들이 1절부터 8절이 어려우면 8절을 하세요. 중간보다도 응? 8절이 마지막에 집약돼서 나온 기가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럼 가정맹세 8절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3분 가까이 안 되지만, 그러면 요새 원리 공부를 애들 시켜야 된다면 3분 스피치 한 꼭지를 하든지, 그러고 경배하고 한 꼭지 하고 나서 누구를 하라 말아 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참부모님 저 잠자리 들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자라 마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아 자는데 엄마가 나이가 들었던 말던 그러면 그 깨우쳐지는 때가 있어요. 이제 1007시 되기 때문에 옛날에 1년 걸렸으면 지금은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럼 아들이 변화가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신혼부부들은 부부가 같이 하고 자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가지고 경배하고 자고, 일어났어도 부모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 사실은 경배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경배하고. 근데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정신없을 때는 인사하고 학교 다녀오라고 아침 저녁에 경배를 했으면, 학교 갈 때는 부모님 전형 보고 학교 다니겠습니다 그러고 가게 해도 돼요. 그 대신 하고 갈 때 엄마가 반드시 남편이라도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인사 안 하고 나간, 이제 그렇게 습관화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남편 본인이 남편이 나가려고, 여보 여보 잠깐만요, 부모님 우리 남편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남편을 뽀뽀해 주는 거예요. 인사는 내가 입은 했지만 몸은 내가 했지만 그걸 봐요 남편이. 그러고 남편한테 뽀뽀해 주고, 아빠 오늘도 힘내세요 잘 다녀오세요 그 말 한마디 하고 뽀뽀해 주고 내보내 봐요. 그러면 어느 한 날 본인 남편 스스로가 내 몸에 힘들지 않게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가서 나는 뽀뽀만 하면 돼. 그럼 내 힘이 덜어지는 거야. 근데 그렇게 바꿔나가야 돼요 이제는. 왜? 천일국의 5년인데 모심의 생활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돼야 내 재산과 내가 중심했으니까. 그래야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럼 내가 기뻐지고
사랑이 넘쳐요. 내가 강팍한데 주위에서 아무리 잘해줘도 내가 빼쭉빼쭉빼쭉 나와가지고서 톱니바퀴가 있으면요, 내가 지나가는 데마다 다 다쳐 사람들이. 응? 그래놓고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응?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다쳤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솔직히 옥토밭에 톱니바퀴가 지나고 나면 자국을 남겨서 아프게 해놓는 건 톱니바퀴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나를 원만하게 둥글게, 응?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건 말씀화된 것을 이제 모심으로 실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가정 분위기가 어느 한 날 바뀌어버려요. 그러고 봉사한다, 그것이요, 영원히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님은 지금도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요, 처음 공직을 출발했을 때 내가 발령을 교구로 가서 헌신했잖아요. 주방 생활했죠. 지금 이제 주방장님 서순희 권사님 연계 가셨지만 그 주방장님 그런 주방 생활을 나도 했거든요. 그걸 3년 했던 것을 그 걸음을 그 3년간 진짜 하루에 저는 2시간 이상 못 잤어요. 그 주방일만 하는 게 아니고 성전 청소, 화장실 청소, 그러고 교구장님 가족 빨래, 아이들 목욕 뭐 그런 것까지 다 모심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 아가시긴 했지만, 그리고 그 3년 때문에 내가 살아 있어요. 그 3년의 걸음이 없었다면 내 나무가 컸을까? 제대로 세상적인 방향으로 컸겠지, 하늘을 향해서 제대로 컸을까? 그래서 보다 더 젊을 때 그 생활을 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는 너무너무 바쁘니까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할 시간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몸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내가 공직을 못 갔을 거예요. 작년 10월 작년 10월, 11월 초죠. 내가 그때가 목회 40주년 지나갔잖아요. 그 40주년 목회를 내가 할 수 있었을까? 그 3년 동안에 튼튼하게 뿌리를 잘 내려놔서 내가 그래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종족과 아들, 딸을 어머니 밑바탕에 그 걸음, 뿌리 내린 그 기둥에 아들, 딸이 붙는 거예요. 뿌리 내린 기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조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이제 족부를 만든다는데 여러분 조상이면 조상의 뿌리를 제대로 내려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런 신앙의 뿌리에 변치 않고 누구나가 다 진짜 감사하다, 나도 감사하고 보는 이들도 참 어떻게 저렇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저렇게 봉사하고 살까, 그런 재산을 더 나이 들기 전에 싸세요. 내가 당번이든 난이든 새벽같이 나와서 일요일마다 내가 안내를 한다, 오늘 동부당번 서부당번이 아니에요. 1년을 정해놓고 하든지, 내가 뭐 여기 청소하는 사람이 있든 말든 화장실이 1층에 몇 개는 내가 형상을 반짝반짝하게 해놓는다. 그럼 방향제라도 사다 놓던가, 거기에 예쁜 조화꽃이라도 갖다 놓던가, 내가 화장실 한 개라도 예쁘게 가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심을 가지면요, 아름답게 하는 계시가 내려요. 관심이 없으면 계시가 안 내려요. 사랑해야 계시가 와요. 보다 더 사랑할 계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천복궁 얼마나 크고 좋아요. 그러면 나는 1년 동안 내가 여긴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선배님들 원로들 식사하시는데 내가 봉사를 한다. 예배 끝나면 나와서 말씀 듣자마자 축도하기 전에 나오면 되잖아요. 축도할 때 아니면
그렇게 나름대로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힘들다? 기쁨으로 승화하면은요,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은요, 한 발도 못 나가요. 아까 얘기했잖아. 목적이 안 보여버리죠? 그럼 빙빙빙빙 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네, 요새 천복궁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지요. 천복궁에 꽃꽂이 할 사람 3주 한 달 광고를 했는데 후보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갈퀴하겠구나. 대전도 2년 가르쳤는데 지금 선교사들이 잘해요. 2년 동안 와서 배우면 되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지금 얼마나 아름답게 꽂는지 몰라요. 강동도 꽃꽂이 없었지만 가서 하면서 1년 하면서 잘하시는 분이 와서 지금 잘해요. 오늘 내가 새벽 꽃시장 가니까 수원에 권사님도 왔더라고요. 그 권사님도 같이 우리 같이 꽃꽂이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너무 잘하시죠. 어렵지만 그게 감사하게 그래도 하늘에게나 식구들에게나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심정으로 가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심정으로 찾아보면요 천복궁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긴 또 새벽기도 끝나면 요새는 그 옛날에는 누룽지를 줬어요. 근데 요새 누룽지 안 끓이죠? 나는 진짜 여력이 있든 없든 정성 들인다면 누룽지 봉사를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내가 올 3개월 100일간은 내가 해보겠다. 아니면은 6개월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보면 사람은 도수를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봉사가 얼마나 단축시키는지 몰라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천복궁은. 나는 식구들 신앙 제도할 때 진짜 그 식구가 복 받을 수 있는 거 저것을 하면은 어떤 그 기대가 탕감 기간이 끝나면 축복이 오잖아요. 우선은 힘들지만 복 받을 수 있는 길로 안내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식구가 야만히 고생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탕감할 게 있으면 빨리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모잖아요. 야 너 그 조금만 고생하면은 끝나는데 빨리 해라. 근데 계속 질질 끌고 안 하고 있어. 그럼 평생 고생하다 가는데. 아버님도 식구들을 빨리 탕감할 수 있는 길로 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착하면 탕감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인사이동 시키고 그러신 거예요. 계속 이사 다니면서 적응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한때는 고생을 통해서 탕감길을 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희생 봉사 없이 참사랑을 찾아올 길이 없어요. 그런 것이 기초예요. 그래서 신앙에 처음 전도되면 희생 봉사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건 미미하지만 마무리가 될 때 식구 식구 가정가정마다 참사랑 주머니가 꽉꽉 차서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막 나타나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원하고 원하셨던 것이 그거잖아요. 참사랑의 가정이 많아야 되는데 아버님이 참사랑이 많으신데 하나님이 오고 싶어서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비비 말려가고 있어. 가슴만 아프죠 부모도.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태로 해서 2017년 18, 19, 20, 2020 이전에 우리가 그런 튼튼한 기대를 쌓아놔야 주위에서나 종족들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아들이 둘을 축복받고 우리는 30년 가까이 명절에 고향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교구장 생활하니까
부모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갔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아버님, 어머님이 하나님 날 안 불러서 이제 갈 수 있나 했더니 천정, 천복궁은 또 상을 차리니까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두 며느리만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교장님, 작은 아버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분이 계세요. 지금 교장님하고 나이 차이가 10살 전후. 근데 왜 정호는 돈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동생들도 가르쳐야 되는데 계약 가르쳐 놨더니 뭔 통일교 목사를 한다고 저렇게 나가서 속썩이 저기 돈도 안 벌고 집안에 보탬도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이렇게 쌓여 있던 분이에요. 그 작은 아버님이 말은 못 해도. 그랬더니 요번에 이제 두 며느리가 간 건 처음이잖아요. 그랬더니 며느리 가고서 이제 못 가게 그러니까 아예 아 그 정원에는 저 명절 때는 못 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때마다 말은 안 해도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정원은 또 못 온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부모님을 속상하게 많이 했죠. 근데 요번에 갔더니 이제 우리 어머님이 여기 첫째 며느리고 둘째 며느리고 이제 그러면서 인사를 또 세배를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미리 다녀갔다고. 저는 항상 미리 갔다 와요. 안 간 적은 없어요. 부모님이 부르니까 못 가니까 미리 갔다 오죠. 지나고 나서 가면은 안 되잖아요. 제사 치려는데 재물, 과일이나 뭐 그런 거 생선 같은 거 그걸 미리 사서 갔다 오죠. 재물은 80%는 제가 다 준비를 평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갖다 드리고 왔으니까 며칠 전에 다녀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어머님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은 아버님이 이제 우리 애들도 있는데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정호는 인생 성공했어요. 하면서 처음에 내가 참 그런 못마땅하게도 생각을 했는데 참 인생 성공했다고 우리 가문에서 제일 성공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 며느리들 와서 하는 거 보고 그게 애들이 또 우리 이세들이 얼마나 착해 그쵸? 상냥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작은 아버님이 우리 조카 며느리죠 조카 며느리들한테 뿅 가신 거예요 손주 며느리지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애들 보내는 것만 해도 성공한 거죠 뭐 본인 못 오는 거야 바빠서 못 오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설득을 시키더래 딴 사람들은 야 그 종족 가장 가까운 자한테 인정받기 어렵잖아요 친형제들에게는요 20뭐 우리 결혼 출발한 지 12년 만에 다 KO 됐어요 뭐 다 좋아하는데 그 작은 아버님이 계속 고자세였어 말은 안 하셔도 그랬더니 요번에 우리 어머님이 이제 기분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내가 이제 지나고 나서 전화를 했더니 작은 아버지가 성공했다고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게 저는 그래도 작은 아버지 미워보지 않고 반드시 명절 때 제사 지낼 것 미리 갖다 놓지만 그날 어른들이잖아요. 작은 아버님들 두 분이고 어머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양말이라도 안 하면 스카프든 아니면 장갑이든 그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 내 선물을 추석이고 설이고 한 번도 안 빼놨어요. 꼭 사보냈어요. 이거 정호가 보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보냈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안 열렸어. 근데 그러니까 내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실천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운행하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막힐 거 없죠. 그런 길을 축복과정 왜 가요? 뿌리니까 조상이니까 그분이 작은 아버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상이야. 조상이 종족들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가 될 수 없잖아요. 심정적으로 그건 축복과정이 뭐 저 뭐 성주는 마셨지만 뭐 축복과정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길을 가야 그런 성공의 팻말을 꽂아놔야 종족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는 일마다 잘 되죠.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안 됐다 해서 아, 내가 1년 했는데도 효과 없다.
나 이번에 축복, 우리 82년도에 축복받았으니까 몇 년이에요? 35년 만이에요? 35년 되니까 증거하잖아. 우리가 인생 100년으로 볼 때 35년 잠깐이고, 인류 역사 6000년 보면 35년은 저만하도 안 돼요. 응? 죽기 전에 인정받았으면 되는 거죠. 근데 죽기 전에 못 받아도 해야 돼. 죽기 전에 못 받아도 내 후손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왜? 조상이니까. 내가 조상인데.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기쁘고 감사하게, 기쁨이 들나가더랑 감사하게 자꾸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부터 출발하세요. 그런 측면으로, 그러고 아무리 술 고래고 담배를 피우는 신랑이라 하더라도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잘 있어줘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감사해야 말 한마디가 곱게 나가죠. 저거 술 먹고 담배 피워서 저것도 신랑이라고. 그러면 말이 거칠어지면 그 사람도 영물인데 굴복이 안 돼요. 내가 사랑이 차고 넘쳐서 대해주면은요, 스스로 미안해서 줄여요. 그러다 보면 끊어요. 내가 가정 출발해서 5년에 못 끊었으면 10년에, 10년에부터 15년, 20년 내가 죽기 전에만 끊어준다면 그 기준 놓고 불변 없이 대해봐요. 20년, 30년 피우는 사람 없어요. 내가 언제 예를 들었잖아. 예 하나 들고 마치죠. 응? 수원에서 술고래 얘기해줬죠? 그 사람은 소주를 하루에 3병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축복가정인데. 근데 부인이 일본 부인이요. 애기 아들 둘인데 일본 부인이 술 먹게 할 부인이 어딨어. 그러니까 밖에서 먹으니까 맨날 싸우고 들어와. 근데 밖에서 먹고 들어오면서 남자라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집에 오면 마누라 때리지 않고 튈까 봐 살림 부시고 애들 때리고. 그거부터 출발이지 않아요? 남자라는 게? 못 먹게 하니까. 그래서 튀는 집이에요.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근데 교장님이랑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 못 오게 하죠. 그래서 남편이 술 먹고 오면 이 엄마가 우리 축복가정이 아닌 옆집에 애들 둘 데리고 가 숨는 거예요. 왜? 살림 부시고 두드리 패니까. 그래 맨날. 근데 하루가 멀다 하고 일주일 내내 5일 이상 술을 먹어. 그러니까 계속 옆집도 못 살게 구는 거지. 애기 둘하고 그 집에 가 살으니까 엄마가. 근데 일본 부인들이 부모님 말씀 가지고 왔으니까 아무리 술을 저렇게 먹는 남편이라도 내가 탕감할 게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 까딱한데 지혜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와 있어. 근데 신방을 못 오게 한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신방을 못 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 앞에 섹시하고 짰어요 내가. 응? 신랑이 몇 시에 오냐? 그러니까 만약에 저녁 7시에 온다 그러면 오늘은 술을 안 먹고 오는 것 같으다 그러면 얼른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술 안 먹고 아마 올 것 같으대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옆에 가서 이제 차를 대기하고 기다리다 신랑이 방에 들어가는 거 보고 현관에 들어가는 거 보고 바로 따라가서 띵동 했어요. 아니 아이고 교구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섹시 보고. 그러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애들은 교회 엄마랑 오니까 어린 아이들이니까 유치원 다니고 애가 5살, 7살 그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나다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남자도 축복은 축복가정은 가정이니까 얼마나 당황을 하겠어요.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차를 내오라고 시키더라고. 한국 남자는요. 정도는 있어요. 왜? 한국이 선민으로 택함 받아서 그 문화 속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시 자기가 술을 많이 먹지만 이거는 축복가정이 가지 않아야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교구장님이 오면은 축복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분이 왔다는 걸 알아요. 그랬더니 부인 보고 차를 타오라고 하대. 그래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 아우 가정 직장 생활하기 힘들죠.
가면서 이제 교장님이랑 슬슬 얘기하다가 뭐가 이렇게 하면 제일 맛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남자들 일하고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이야 술이 제일 맛있죠 그랬으니까는 그러니까 사모님 아시네요 그래야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병 먹어요 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는 아무도 말 안 해 그래 현장에서 뛰려면 두세 병 먹어야죠 그러니까 세 병 먹는데요 그래야 그러면서 생각보다 둘 적게 잡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공감을 해주니까 얼굴이 곰방 처음에는 막 왜 왔나 이 목사가 교구장이 뭐 지나다 들렸다지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여러분들 공감을 해주면 사랑에 빠져들면 얼굴색이 바뀌어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더니 세 병을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술을 안주하고 먹어요 그냥 깡술로 먹어요 하면서 그러니까는 밖에서 뭐 일 끝나고 먹으면 깡술이 많지 뭐 안주가 션찬죠 그렇게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데 집에 와서 색시한테 안주를 해달래서 먹지 그러니까 도망가고요 안 보이고요 술 먹는다고 옆에도 안 하고 뭐 이제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색시가 잘못 살고 있구만 그러니까 이 신랑이 좋아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김치찌개 참치를 사다 놓고 김치찌개로 안주를 해서 뜨끈뜨끈하게 회사에서 일하고 오면 먹을 수 있게 소주도 시원한 게 낫지? 그러면 소주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해가지고 찌개하고 따뜻하게 해서 먹게 해주지 색시가 그것도 할 줄 모르냐고 그러면서 이제 색시를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슈퍼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가지고 슈퍼 전화번호 해서 그 소주 한 박스 그걸 한 박스를 바로 시켰어 여기 소주 한 박스 몇 호에 배달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교구장님이 돈 줬어 그래서 이제 소주 한 박스가 왔어 이제 그 집에 그러니까 눈이 땡그레져가지고서 이 남자가 진짜 먹어도 돼요? 그래서 나 밖에서 먹지 말고 집에서 먹어라 허락한다 그러면서 반드시 신랑이 술 먹을 때 찌개를 끓여줘라 그러고 냉장고에 하루에 세 병 먹는다고 그러니까 세 병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놔라 근데 그럼 이거 일주일도 못 가겠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시켜줄게 그러면서 그러면 집에서 먹으면 친구하고 먹으면 세 병이지만 집에서 먹으면 두 병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두 병이면 되죠 그래 그러면 두 병만 넣어놓을까?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이제 두 병을 넣어놨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아주 퇴근이 일찍 왔더라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왜 목사님 교구장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안주하고 해서 색시가 끓여놨잖아요 두 병을 다 못 먹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소주가 거의 떨어져 간 그 한 박스 시켰잖아요 한 박스가 24병인가요 그래서 이제 시켜놨는데 하루에 두 병 못 먹죠 한 이제 2주가 지났는데 소주가 다 떨어져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신방을 갔어 그래서 이제 술 사주러 왔다고 그랬더니 신랑이 그래서 내가 하루에 두 병 먹는다니 두 병 못 먹었네 그러니까는 아 혼자 먹으니까 집에서 먹으니까 안 먹히더랴 그래서 거봐 근데 몸이 건강이 많이 좋아졌네 얼굴도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노력을 해서 하루에 한 병만 먹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래서 찌개 해주고 그래 한국 속담에는 하던 짓도 멍석 펴놓는다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방법을 딱 해버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한 박스 먹고 두 박스에 하루에 한 병씩 먹기로 했는데 하루에 한 병 먹는 날이 없었어요 3개월도 안 가서 술 딱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자기가 매일 술 먹어도 된다고 교구장님이 허락하니까 그 다음 주부터 예배 나왔어요 예배 나와도 따뜻하지 뭐 술 얘기해도 교구장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뭐 그러고 왔어요 하더니 3개월 안 갔어요 두 달 반 정도 그 두 박스를 다 못 먹고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술을 안 끊고 술을 집에 와서 먹으니까 싸우지 않지 그러니까 때릴 일이 없지 그러니까 애들도 평화로워 아빠 술 먹는 것도 몰라 애들은 뭐 소주병에 넣고 먹어도 그거 잡수시면 주무시니까 그러니까 딴 집에 가서 신세질 거 없고 엄마도 편안하게 자고 아이들도 편안하게 자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애들이 편안하게 자고 부인이 자기한테 잘하고
그래가지고 부인 보고, 야, 술 먹었을 때 안주도 해주지만, 응? 세수를 미처 못하고 잔다 그러면 발도 씻겨주고, 서비스를 하고, 하루 피곤하셨죠? 응? 지압도 좀 해주고 하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섹시가 서비스가 달라지거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내가 술만 먹고 때리는 게 아니고, 가정에 애들도 아빠 아빠 하고 안 무서워하고. 그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스스로 자기가 3개월 안에 술을 끊어버렸어요. 그 소주 박스 2개 사줬는데 2개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술을 끊고 교회를 한 6개월이 안 됐을 거예요. 6개월 안 돼서 이제 술 끊자, 술 끊었다고 자기가 일요일에 와서 나한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 술 끊었어요. 어떻게 그 맛있는 걸 끊어? 그랬더니, 아, 인생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기들이, 응? 부인이, 응? 거기서도 행복을 느끼고 그러니까, 응? 소주 먹고 싶을 때 그 돈으로 고기 사다 애들이랑 고 먹고 하니까요. 너무 집안이 좋아지고 그래서 안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했다고. 그러고 칭찬하고서 100일도 안 됐는데 우리가 인사이 등이 됐어요. 근데 그 처방이 얼마나 쇼크가 본인이 받고 감사했던지, 인사이동 됐다 그럴 때 가시면 안 된다고 제일 많이 남자가 우는 사람이 그 식구였어. 그게 그리움? 사랑함? 진짜 술 먹으라고 사준 부모가 있겠어요? 너무 좋아한다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안 해요. 그 방법을 알고 처방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딸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감하게끔, 그러네, 엄청 힘들었겠다. 내가 네 입장이라도, 엄마, 근데 어떻게 견뎌니? 나는 네 입장이었으면 얘 도망갔겠다. 그래도 집이라고 안 도망가고 있어준 게 우리 아들 훌륭하네? 우리 딸 훌륭하네? 이렇게 공감으로 다가가야 애들이 뿌리를 내려요. 남편도 가정에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술 먹으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담배 피우니까 나가서 피우세요. 그럼 집에 베란다 한쪽에 흡연 장소 해놓고, 여보, 담배가 먹고 싶고 하면은 요 안에 분위기 하니까 저기 가서 한 대씩 피우고 오세요. 그러다 재떨이도 예쁘게 해놓고 꽃 한 송이 탁 꽂아놓고서 흡연 장소를 만들어놔. 당신과 나와의 비밀 장소. 당신 여기서 담배 피울 때 하라 그래봐요. 응? 어느 한순간 스스로 그걸 자기가, 응? 자기가 사랑에 감동이 돼야 행동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가정 출발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변화를 가져와서 2017년은 부모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 응? 그리고 남편들이 교회 가자고 안 해도, 응? 교회 간다고 뒤에 줄줄줄줄 따라오는 가정, 그런 가정들로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도록 설계를 잘하세요. 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버님, 그립고 사무치게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가와 주시는 천지인 참부모님, 그 사랑을 참부모님 성탄과 기원절 4주년을 보내면서 저희들은 수많은 복 중에 참부모님을 만난 축복 속에 축복 가정이라는 인연을 가지고 서로 형제 자매들이 이 천복궁 교회에서 같이 호흡하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장을, 한 큰 집을 허락해 주셨사오매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2017년 한 해도 부모님이 축복하셨던 그 말씀 따라 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 가는 곳곳마다 행해지는 일들마다 부활의 역사로 부모님을 증거하고 그 참사랑을 나눔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증거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님 축복의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니다. 어머님은 13일을 보내시는 축승회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보람되고 감사한 삶으로 육신 쓴 삶이 연거로져야
영원한 성화의 장도에 오를 적에 아버님이 그래 수고하고 안노라고 반겨주실 것이 아니냐 하시며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가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에 어렵고 힘든 여건이 따를 때마다 부모님이 앞서서 길을 내주시고 도로를 닦아주셨기에 이 한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저희들 서로서로를 아버님 염려하고 손에 손을 잡고 이끌고 밀어주면서 승리하는 2017년 한 해가 될 수 있게끔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나오면서 내일 성의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최선의 아버님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저희들이 나날을 수원으로 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리고 나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 좀.